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발해의 공국과 성격. 첫 번째, 발해의 공국. 공무원 시험에 발해에 대한 부분은 되게 비중이 높고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 고구려 유민의 저항. 그 다음에 당의 해유책. 건국 나와요. 건국부터 볼게요. 건국.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 밑줄 그으시고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의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만주 동부 쪽을 이동하여 천문년에서 추격한 단군을 크게 격파, 천문년 전투라고 합니다. 말갈 밑줄 그으시죠. 그 고구려 후손들이라 봐야 되겠죠. 고구려 후손들과 그 다음에 말갈들에 의해서 연합 정권을 처음 출발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사가 발해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 장이라고 쓰는 대조영, 그 다음에 여기는 걸사비우 이런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건국했다. 건국 보겠습니다. 길림성 도나시 동무산 기슭에 있어 진을 처음 건국하였다. 나라 이름은 처음부터 발해가 아니었고, 처음 나라 이름은 진이었다 정도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진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연호를 천통이라고 하였다. 연호를 천통이라고 하였다. 연호입니다.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네, 황제국에 쓰는 용어들이죠. 이후 태종은 당현종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되었다. 웃기는 게 이제 태종을 당나라에서는 발해 군왕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국왕까지 되는 데는 한참 뒤에 가죠. 이제 문왕 시기가 가면서 이제 발해 국왕으로 봉해지죠. 발해 군왕, 군왕. 구분할 것. 처음부터 발해가 아니었고 진으로 출발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 3대 문왕 때 고려국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나라 이름은 발해이지만 문서상의 거의 대부분 고려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고려라는 나라는 918년 뒤에 나오잖아요. 한참 전이잖아요. 698년이니까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고구려의 나라를 후손, 고구려라는 나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해의 건국에 의해 남북국 형세를 취하게 됐다. 남북국에 대한 용어를 밑줄 그어야 되겠죠. 남북국 시대란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유득공에서 쓰여지죠. 유득공 어디에서? 발해고에서. 발해고란 역사책에서 신라의 남쪽과 북쪽에 발해가 있다. 우리는 통상 통신라만 하나만 알고 있는데 실은 남쪽에도 우리 민족, 북쪽에도 우리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128쪽. 발해의 공국. 발해의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다. 고구려 별종이 몇 줄 볼까요? 그 발체가 어딘가요? 부당서입니다. 부당서에는 대조영을 고구려 별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당서는 고구려 별종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말갈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당서를 믿어야 돼? 신당서를 믿어야 돼? 우리는 구당서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꼭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구당서에 대한 부분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당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점이 될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지만 모르고 시험장 갔다면 이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 명하자 영주로 이사했다. 대조영은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류의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걷죠. 동모산을 찍었습니다. 동모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참을 잡아볼까요? 여기 잡으면 이쯤 되겠어요. 이게 동모산입니다. 동모산에 나라를 건국하였다. 태종은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갔다. 성격. 국민 구성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구려 계통과
말괄적, 즉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계승의식, 계승의식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고구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예, 건국주체는 발해의 장군으로서 고구려 장군 출신으로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이 남아있을 것이다. 일본에 보는 국서, 무왕 시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왕이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의 옛 풍속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왕 시기에 일본의 사신을 스스로 고려국왕 대흥문이라고 칭하고 있다. 고려국왕 대흥문이 죽으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발해의 왕을 고려국왕으로 불렀고 또 발해를 자주 고려로 불렸으며 발해의 사신을 고려의 사신으로 표현하냐고 봤을 때 얘네들은 고구려의 후손임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문화에 대한 계승, 발해라는 나라가 당해 문화권에 포함되죠. 훗날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초기 문왕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고구려 문화가 많이 남아있더라. 온돌장치,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게 온돌이죠. 구들장이죠. 따뜻하게 돌을 덮여서 방을 데우는 방식. 지붕의 기와, 지붕의 기와도 우리 방식이더라. 그 밑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고구려의 막쇠기와 발해의 막쇠기와 연꽃을 잘 표현했던 그림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그 모습이 거의 고구려의 기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불상, 우리 보통 그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을 이불병자상이라고 그러죠. 이불병자상,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만들었던 불상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의 모조림 구조, 굴식 돌방 무덤 대표적인 이제 두 번째 딸이었던 정혜공주의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음새 부분이 모조림 부분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무리 부분이죠. 모조림 구조다. 네, 천장 구조죠. 천장을 마무리하는 거죠. 천장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모조림 구조 방식을 택하더라. 정통적인 고구려식 굴식 돌방 양식을 취하고 있더라. 동조고식, 발해가 멸망하죠. 멸망을 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대거 고구려로 망명하더라. 또 고려 태조는 이들을 받아 수용하게 되더라.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정리하는 거 볼까요? 고구려의 문화적 요소와 당의 문화적 요소, 온돌장치, 기와의 연화문, 연꽃 모양, 정혜공주 무덤의 무덤 양식, 그 굴식 돌방 무덤의 모조림 천정 구조, 그 다음에 불상, 이불병자상, 불상,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석등 등이 전부 다 고구려 요소더라. 당의 문화도 들어오죠. 당의 문화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언제쯤 들어오는가 항상 물어보겠죠. 문왕 중반 이후부터, 문왕 후기로 봐야겠죠. 문왕 후기부터 당의 문화를 수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조후친이라는 면을 쓰죠. 문왕이 되게 장수합니다. 문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초반에는 당나라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되게 적대관계였다는 거야. 후반에 가면 친교관계로 했죠. 어디에서? 당과 신라에 대해서. 그래서 초조후친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적대관계, 후반에는 당과 신라에 대해 친교관계. 왜? 당과 신라는 나당자락관을 통해서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켰거든요. 고구려 후손인 대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후반에 문왕시가 되면서 당의 문화를 수용한다. 어떤 게 있는 거 보자고. 상경의 주작대로 궁궐 앞에 커다란 길이죠. 남쪽을 향해서 뻗쳐다는 커다란 길들.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하더라. 정효공주 넷째 딸이죠.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에 벽돌 무덤이 보이더라. 벽돌 무덤이 보이더라. 벽돌 무덤은 당나라의 양식이죠. 정치구조 삼성육부제제, 중국의 삼성육부 행정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더라. 12는 중앙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나라 제도고요. 그 다음에 15부 62주 지방제도들이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더라. 그 다음에 129쪽 발해 정치의 특징,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더라.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더라. 고왕 때 천통, 고왕은 대조영을 의미합니다. 대조영의 묘호가 고왕이죠. 무왕 때 이남, 문왕 때 대응, 그 다음에 선왕 때 근흥. 요거
하나로 잡고 별표 최소 3개. 별표 3개. 그냥 왕과 그 다음에 연호가 가끔 말장난을 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왕권이 전제화되기 시작하더라. 왕권이 강해지는 얘기죠. 발해 발전 볼게요. 자, 아버지 고왕, 대조왕 이후에 이제 무왕가 볼게요. 이름이 대무예. 이름 자체가 벌써 이제 뭐예요? 무예가 뛰어난 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대무예, 무왕입니다. 영토 확장 대부분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당을 공격하여 장문야 산둥반도를 공격하여 그 땅도 차지하게 되었다. 자, 무왕 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보시죠. 자, 당나라 세력과 흑수말갈 세력이 힘을 규합, 합칩니다. 그리고 흑수말갈과 당나라 발해를 압박해 옵니다. 발해의 입장은 되게 공궁에 빠져있죠. 이때 발해는 무왕입니다. 무왕은 사람을 보내서 흑수말갈을 병합시켜버립니다. 복속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설빙부로 편입합니다. 보통 발해는 5경 15부 62지로 하는데 5부 중에 하나가 설빙부가 됩니다. 여기 특산물이 말하고 단비가죽이거든요. 말은 군사용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산물이고요. 단비가죽 수출 품목 중에 하나죠. 이건 쪽제비과의 동물인데 되게 털이 촘촘해가지고 되게 보온효과가 뛰어났던 물건 중에 하나가 단비가죽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해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해는 장문유를 통해서 산둥반도를 갖다가 공격하고 여기에 발해관까지 설치했다. 무왕의 어떤 땅을 넓혀가는, 영토를 넓혀가는 어떤 이런 정책들은 어마무시하게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문유 밑줄 것이고, 당문유 밑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산둥반도 밑줄 것이고. 이때, 장문유 장군이 파견되었다. 그 다음에 애교 부분 가까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음 페이지 문왕 가볼게요. 문왕. 대흠무입니다. 대흠무. 8세기 후반 당과의 친선관계를 맺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초조부친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발해 국왕으로 당나라는 부르게 됐다. 발해 국왕으로 군왕에서 국왕으로 승격시켰다. 그다음 신라도를 개설했다. 그러니까 신라 쪽과도 어떻게 친교를 맺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라도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수도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오경이죠. 네. 한번 볼게요. 대조영 고왕이라고 그러죠. 네. 동모산에다가 궁극했고요. 이때 무왕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문왕 가볼까요? 네. 문왕 때 가면, 네.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성왕 때, 다시 상경을 가고요. 선왕 때까지 쭉 상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요 앞글자 한번 따볼게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무왕식의 수도 중, 상, 동. 네, 중경, 상경, 동경으로 수도를 세 번 옮기게 됐다. 그럼 상경을 도시로, 수도를 가지고 있는 왕은? 볼까요? 문왕, 성왕, 선왕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가장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에 대한 업적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문왕과 성왕과 선왕의 업적을 우리 다 알아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동모산, 중상동, 상경.
됐죠? 수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수도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수도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동모산. 동모산. 수도를 정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경. 상경. 이렇게. 그란으로 쭉 가는 길이죠. 서쪽으로 그란으로. 예. 예. 무역을 하기 위한 실크로드가 처음 만들어졌죠. 실크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상경. 그 다음에 중경. 그 다음에 동경. 동경은 이렇게 애로 가는 무역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남경. 중경은 주로 이렇게 북경으로 가는 길들이죠. 이렇게. 예, 북경으로 가는 길인데, 이때 북경으로 가는 게 이제 안사의 난으로 길이 막히죠. 예, 안사의 난은 안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죠. 이때가 이제 당현종 시기에요. 예, 당현종 시기에 가장 정치가 문란해지죠. 자기 며느리였던 양지비를 취하게 되면서 되게 문란해지면서, 예, 안록산과 사사면 같은 사람이 난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길이 차단되죠. 그 별도의 길이 하나 만들죠. 서경이죠. 서경에서 통해서 압록강의 박작구를 통해서 발해만을 통해서 이렇게 북경까지 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트게 되죠. 수도가 총 다섯 개입니다. 자, 볼까요? 상경, 동경, 중경, 서경, 그 다음에 남경. 남경은 여기 신라로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신라로 가는 길이다. 신라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수도가 다섯 개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수도 천도 모습들, 이렇게 왕들의 변천사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왜? 수도에 대한 부분. 출제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호에 대한 부분. 많습니다. 네, 왕의 업적에 대한 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과 관련된, 또 고구려와 관련된, 아까 잠깐 언급된 문화의 비교 부분도 되게 시험 잘 나옵니다. 나올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 삼성육부 체제를 정비했다.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주자감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 천도, 천도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토 확장. 영토 확장, 요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 다음에 연호, 대흥과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더라. 대흥, 보력. 보력이라는 연호는 그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에 저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보력이라는 단어.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왕, 연호를 중흥, 아래되고요. 그 다음에 상경 영천부로 수도를 천도했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왕, 이름은 대인수. 대인수 볼까요? 이 사람은 대조영의 직계가 아니라 대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밑으로 있습니다. 대야발의 후손이 드디어 이제 왕위를 계승했다. 10대부터 15대까지 10, 11, 12, 13, 14, 15 역대 6명의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대야발의 밑으로 있습니다. 이건 7급에 기출됐던, 서울시 7급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영토 확장. 흑룡강을 동쪽으로 연해주를 남으로 신라와 접할 만큼 광대한 영토를 최대 영토 확보다. 네, 선왕시기의 최대 영토 확보다.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어디서부터? 요동에서부터 연해주까지. 오늘날의 러시아 땅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땅이, 러시아 연해주가 발해시대에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죠. 유일하게 밟아본 것은 우리 독립운동할 때 연해주가 무장투쟁했던 그거 이해는 밟아본 게 없습니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체제장기. 예, 오경. 수도를 다섯 개 만들었죠. 다섯 개 중에 북경은 우리 수도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나라입니다. 가끔 이런 이상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잡으시면 돼요. 중경, 상경, 서경, 남경, 동경. 15부. 우리 대한민국만 나라 땅덩이 한 15개. 그 다음에 경기도만 하는 땅덩이 한 62개. 애순 2개 정도. 5경 15, 62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를 바다 건너 동쪽 가장 크게 이룬 나라다. 연호도 근흥이란 연호를 사용하더라. 멸망. 거율야복이 몇 줄 있습니다. 거율야복이 926년. 926년 발해 멸망 전에 꼭 알아야 할게 하나 있어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됩니다. 왕건에 의해서. 그리고 926년에 발해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왕자 대광현 등이 고려로 기부가 됩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돼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고려가 건국됐기 때문에 발해 왕자들이 또 발해 귀족들이 또 발해 민족들이 상당수가 고려로 기부하게 되었다. 연도 선후관계 잡을 때 가끔 나오는 건 잡으시고요. 그럼 15대 애왕 대인선이라고 그러죠. 이때 멸망하는 겁니다. 거란의 야율야보기가 침략을 받아 상경용천부 호란성에서 포위되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대광인 같은 사람은 피신해서 고려로 기부하게 되었다. 야율야보기 잡으시고 호란성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 후발해국 정한국 정도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부흥운동 해야 되겠죠. 후발해국 정한국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해 대관계 초조구친이라는 말 기억 잘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할 게 더 있다. 131쪽에 건국 이후에 대종이 1번입니다. 제일 밑에 1번 교류관계 건국 이후에 대종이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신라는 대종에게 대하찬직을 수여하였다. 대하찬에 밑줄었습니다. 대하찬직을 수여하였다. 밑줄고시고요. 다음 페이지. 원성학은 일길장 백어를 흔들어간 급찬 승정을 발해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후기가 되면서 발해와 예교 관계가 좀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란에 침입 때 발해가 신라의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네. 그만큼 후기가 되면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시작하죠. 신당서에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출발지가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 여긴 같더라는 거예요. 함경도 북청 같더라는 거예요. 북청에서 우리 보통 북청 사자들이 많이 민속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라도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네, 신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립관계 대표적인 쟁장 사건입니다. 쟁장 사건. 당해간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황제와 가장 가까운 자석에 앉히려고 하는 걸 서로 싸웠다. 쟁장 사건이다. 그럼 등재서열 사건. 등재서열 사건 보죠. 이건 중학생들도 아는 사건이에요. 등재서열 사건. 여름 중에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죠. 그러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지금은 대부분 뭐예요? 수험 번호 순서대로 그죠? 합격 유무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순위를 이렇게 매겼다는 거야. 홍길동, 뭐 이길동, 뭐 이런 식으로 앞에 2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성적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에 유학 가서 시험 봤던 시험을 오늘 빈공과라고 하는데 여기 신라인들과 발해인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야. 자기 민족의 합격자가. 자기 나라의 민족의 자기 나라의 합격자가 먼저 위에 올리는 걸 갖다가 서로 로비 활동을 했다. 요즘 말로 치면 로비 활동을 했던 사건 이걸 당제 등제 서열 사건이라 한다. 그 대표님을 최언이 밑줄 것이고 오강찬 밑줄 것이고 네 그래서 오강찬의 아버지 오소도가 수치를 속이고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면 거절당했다는 거야. 네 그 일본과의 관계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무왕 때 일본과의 국교를 체결한 이래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무왕 때부터. 그 다음에 발해 문헌 기록 보셔야 됩니다. 삼국유사 일연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대종이 고구려 출신이면서도 말갈개로 인식했다는 것. 제왕옹기 최초로 우리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다. 제왕옹기 이승유. 삼국유사 제왕옹기는 원간섭기에 쓰인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발해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발해를 말갈사로 인식했다는 것.
유속공의 발효가 별표죠. 처음으로 동족으로 인식되고 이때 쓰는 용어가 남북시대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다. 정약용, 아방금 그 발효를 우리 민족 역사를 표기했다. 그래서 지명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방강 역구였죠. 어떤 지명을 봤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는 거야. 찾고 찾고 봤더니 그 지명이 연해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야. 아, 그렇다면 발해의 영토가 백두산을 동쪽으로 북, 한없이 한없이 끝없이 펼쳐나가더라. 그 지명을 봤더니. 그래서 오늘날에 연해주 지역까지도 우리 영토임을 갖다 확인하게 되었다. 한치훈 회동 역사. 발해를 고려를 칠라 고려 같은 비중으로 소설하더라. 이건 조선 후기니까 뭐 충분히. 김정호. 발해고에 이어 남북공 용어도 사용하더라. 네, 대동지지 김종호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발해까지 오전 수업 마치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후에는 고대 통치 어떤 중앙 정치 경제 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